70 가보겠습니다. 더예요, 더. 이번에는. 아까 더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더는 지칭이 있는 거라 그랬죠? 지칭이 있는 겁니다. 특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실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 바탕이고, we use the when it is clear. 자, 확실할 때, which thing or person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확실할 때. What is the name of this street? 이 거리 이름이 뭐야? 그쵸? 확실하죠? Who is the best player in your team? 니네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야? Can you tell me the time, please? 자, 몇 시냐는 얘기예요. 자, 이런 표현, 자, 잘 보세요. Do you have time?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Do you have the time? 하면 그 시간 있냐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거는 시간을 묻는 표현입니다. 몇 시냐는 얘기예요. 위에 거는 그냥 시간 있어요? 이거고, 시간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 아래 거는 몇 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셨는데 누가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물어볼 때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No, I don't have time. 이러지 마시고 그건 몇 시냐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더가 붙으면은 My office is on the first floor. 내 사무실은 몇 층? 1층이죠. 1층, 2층. 보통 서수 앞에 the를 붙입니다. Don't forget the. the를 잊지 마세요. Do you live near the city center? 자, 시내 이런 거겠죠.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ank? 그쵸, 가장 가까운 은행이에요. 그쵸, 은행, 뭐, 은행 찾아요. 조은행 할때더 붙겠지만은, 최상급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the same. same 앞에 항상 더가 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항상 더를 the same입니다. We live in the same street. 똑같은 거리에 살아요. 이 same street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리란 뜻도 되지만은, 동네? 왜냐면 우리나라도 요새 도로명 주소하지만은 서양은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도로명이 정확히 해줘. 나 어디 몇 번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거. 우리 같은 동네 살아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Are these two books different? 이책두권 다르니? No, they are the same. 똑같아. The same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같다. The same 하면 같다는 얘기인데 뭐랑 같다면 the same as 뭐시기 있습니다.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A is the same as B. 그러면 A는 B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we say. 자, 이렇게도 말한대요. 자, 해, 달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죠? 자, the sun, the moon, the world, 세상, the sky, the sea, the country 이런 것들. 자, the sky is blue and the sun is shining. 하늘은 파랗고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쵸? Do you live in a town or in the country? 자, 뭡니까? 타운에 사니, 컨트리에 사니, 그러니까 뭐 도시에 사니, 시골에 사니 뭐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The police, the fire brigade, the army. 자, 이런 거 경찰, 뭐 소방서, 뭐 군대 이런 거 있죠? 더를 붙입니다. My brother is a soldier. 내 남동생은 군인이에요. He is in the army. 자, 육군이란 얘기죠. 육군은 the army예요. 그렇죠? 공군은 뭐예요? The air force라고 합니다. air force. 에어포스 원 이런 영화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에어포스 원이 공군 1호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군 1호기는 다그 나라 국가운수 비행기예요. 미국 에어포스 원은 미국 공군 제1호기는 미국 대통령 타는 비행기고 우리나라 공군 1호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타는 비행기예요. 그쵸? 해군은 뭐예요? 네이비라고 합니다. 네이비. 해군이에요. 마린 콥스. 마린 하면 이게 해병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린보이 있죠? 마린, 뭐 수중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걸 합쳐서 밀리터리라고 하죠. 군대라고 하죠? The military. 군대. What do you think of the police? 경찰 어떻게 생각해? Do they do a good job? 이건 뭐예요? 일 잘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뜻은. 걔들은 좋은 직업을 한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예요. The police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관입니까? 아니면 경찰 당국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경찰 당국입니다. 그쵸? 따라서 단수의 복수예요? Is가요? 아가요? 아가입니다. 경찰관 얘기하려면은, police officer, 뭐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쵸? 옛날에 man 같은 거 썼지만 요즘에는 성차별 때문에 man 대신에 officer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the top. The end, the middle, the left. 좌우, 방향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다 덜을 붙여요. Write your name at the top of the page. 페이지 꼭대기에 이름 쓰세요. 꼭대기 딱 지칭하고 있죠, 그쵸? My house is at the end of the street. 저 길모퉁이 끝머리. The table is in the middle of the room. 자, 방 한가운데.
Do you drive on the right or on the left in your country? 니네 나라에서는 운전을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으로 합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동쪽, the east. 자, 서쪽, the west. 북쪽, the north. 그쵸? 남쪽, the south. 그쵸? 뭐 이런 식으로 the를 붙여줍니다. 자, 악기 같은 거, 악기 이름 앞에 보통 더 붙는다고 했죠. 그쵸? Play the piano, the guitar, the trumpet. 이런 식으로. Paula is learning to play the piano. 그쵸? The radio. 자, I listen to the radio a lot.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인터넷도, the internet 더 붙습니다. I는 대문자로 써줘요, 보통. 자, TV는 어떻다겠어요? TV 그냥 쓰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앞에 another가 붙는 TV. 그러면 이거는 기계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도 하죠. 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왜 그래요? 지금 이거 우리 옛날에 배운 건데. 자, 엔터넷이죠. 강세 여기 있습니다. 자, N 다음에 T가 오면 미국 영어에서 T가 N으로 동화돼요. 그쵸? 우리 했잖아요. 20, 20, 그쵸? 이제 N 다음에 이걸 이제 비강 동화, 뭐, nasal simul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N 다음에 T 가서 엔터넷이 인터넷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비강 동화 현상. 그 다음에, we do not use the를 이럴 땐안 써요. TV. 그쵸? I watch TV a lot. TV를 많이 봐. 이때 안 써요, 더를. 왜냐, 더 쓰면 뭐다? 기계예요. 근데 나 평소에 TV 많이 보니까 기계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 What's on TV tonight? 오늘 밤 TV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더를 쓰면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turn off는 끄다죠? 기계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더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거에 더안 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아침 뭐 먹었어? Dinner is ready. 저녁 준비됐어요. 자, next, last 이런 말 붙잖아요? 그럼 또안 붙어요. Next, last 이런 게 determine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I'm not working next week. 다음 주. 그쵸? Last summer. 그쵸? 지난 여름. 이런 식으로. Next나 last 이런 게 오면은 더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 자,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70.1번입니다. Put in the를 집어넣으래요. Where necessary. 필요한 곳에. Okay. If the sentence is already correct. 문장이 맞으면 okay 쓰래요. What is the name of this street? The name이고. What's on TV tonight? 이건 TV는 프로그램인데 더안 붙는다고 했죠? 세 번째. Our apartment is on second floor. 어때요? On the second floor죠. 그쵸? 2층. 서수 앞에 더 붙는다고 했어요. 네 번째. Would you like to go to moon? 그쵸. 달나라 가고 싶니? 자, which is best hotel in this town? The best hotel. 그쵸? What time is lunch? 점심 몇 시? 런치 안 붙어요. 그쵸? How far is it to city center? The city center. 그쵸? 이것도 센터. N 다음에 T. Center, center. 그쵸? We are. 그쵸? 머라이어 캐리 노래. Santa Claus coming to town. 그죠? Santa Claus is. Santa Claus is인데. 그쵸? N 다음에 T. 같은 겁니다. 아이고. 노래를 불렀네. We are going away at end of May. End 뭐 이런 거는 다 더분다겠죠? The end of May, 5월 마지막. What are you doing next weekend? 오케이죠 이거는? Next 더분다겠죠? I didn't like her first time I met her. I didn't like her the first time I met her. 그쵸? First 서수 앞에 더. I'm going out after dinner. Okay. Internet is a good way to getting information. 인터넷 앞에 더 붙는다겠죠? The internet is a good way of getting information. My sister got married last month. Okay. My dictionary is on top shelf on right. On the right. On the top. 그쵸? My dictionary is on the top shelf on the right. 그쵸? 그 우리 지하철 타면요. 뭐 이렇게 the door is on your left. On your right 이런 말 있죠? 왜 보세요. On your left 이러죠? 자, 더를 붙여도 되고요. 더보다는 유어가 더 아까 보면 명확하다겠죠. 소유격 온 거예요. 어나 더나 소유격 아까 얘기했죠? 응. We live in
country about 10 miles from nearest town. 우리는 시골에 살아요. We live in the country about 10 miles from the nearest town. 되겠죠? 70점 2번이요.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 완성. The same plus 이거 집어넣으래요. I live in North Street and you live in North Street. 둘이 같은 North Street 살아요. We live in the same street. 이게 되겠죠? I arrived at 8:30. 자, 8시 반 도착. And you arrived at 8:30. 그러면 we arrived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되겠죠. Jim is 25 and Sue is 25. 둘 다 25. 어떠세요? 부러우시죠? 응?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25으로 돌아가시겠다면 무엇을 안 하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네. 네, 둘 다 25. 그러면 Jim and Sue are, 뭐, very lucky가 아니라, the same age, 그쵸? 네. 아이고. 네. My shirt is dark blue and so is my jacket. So, 동사 주어는, 뭐뭐 역시 똑같다. 이런 얘기 앞에서 배웠었죠? 내 shirt는 dark blue고요. 그, jacket도 그렇대요. 그럼 my shirt and jacket are, the same color, 그쵸? I've got no money and you've got no money. 나 돈 없어, 너도 돈 없어. We've got the same problem, 그쵸? 같은 문제를 갖고 있네요. 네, 70점 3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s and complete the sentences.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Use the를 필요하면 집어넣으래요. 첫 번째, 이거 뭡니까? 태양, the sun is shining이에요, 그쵸? 두 번째, she is playing the guitar, 그쵸? 기타가 아닙니다. G잖아요, 그쵸? 네, 네, guitar, 그쵸? The guitar, 악기. 세 번째, they are having, 뭐 먹어요? 아침이죠? They are having? 아침을 먹어, 예. Breakfast죠? 아침이죠? 이건 더 안 붙죠? 모닝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자, 얘는 뭐 보고 있어요? 자, he is watching TV. 다섯 번째, they are swimming in the, 이게 풀이에요. 지금 배, 풀에 이런 배가 있어요. In the sea, 그쵸? 여섯 번째, Lisa, Black, Paul, Robert, Chris, Stone, then Rebby, Rebecca, Watson, Sarah, Kent, then Tim, Howard. 이게 뭐예요? Tim's name is at 명단에서 팀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At the bottom. Bottom은 바닥이죠? End는 끝머리고, 이게 end보다는 이게 top, bottom이잖아요. 그쵸? At the bottom of the list. List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Bottom이 바닥, 뭐 이런 뜻이에요. Bottom. 네. 네. 강세를 받는 모음 다음에 T가 오면은, T가 flapping. 그쵸? 유성음. 아, 그래서 water, water. 이런 식으로. 70점 4번.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 완성. Choose from the list에서 고르세요. 너가 필요하면 집어넣으세요. We had dinner at a restaurant last night. 그쵸? 여기서 식당은 고식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식당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두 번째. We stayed at a very nice hotel에서 머물렀어요. But I don't remember. 자, 좋은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묵었는데 토스캔인데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the name.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세 번째, Washington is very clear tonight. 오늘 밤 아주 클리어해요. You can see all the stars.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뭐가 클리어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sky, the sky, the sky. 그쵸? The sky is very clear. Sometimes there are, sometimes 때때로 there are some good films on. 영화, 좋은 영화들이 어디에서 합니까? 어젯밤에? On TV. 그쵸? 기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Somebody was trying to break into the shop. 누군가가 뭐 하려고 했어요? 침입하려고. Break into는 어디 침입하는 거예요? 샵에. 그래서 나는 뭐 했습니까? I called the police. 경찰을 불렀죠? 네. 경찰관 한 명 부른 거 아니잖아요. 경찰을 부른 거죠. Tokyo is capital. 그렇죠? Capital of Japan. 일본의 수도죠. What did you have for a salad.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뭐 먹었니? 그쵸. 그러니까 샐러드 먹었대요. 그 다음에 I woke up in
the night. 밤 중간이죠? In the middle, 그쵸?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쵸? 밤 중간에 깼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70과 마치겠습니다.